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 도착해 기원 대법회를 봉행하며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법포교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작한 108 원령문을 새로운 실천 지침으로 삼으면서 회향일까지의 일주일 정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떠나 인도 북부 힌두스탄 대평원을 가로질러 온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로 향하는 길. 휠체어에 오른 대구 동화사 방장 의연스님 등 순례단을 외호하기 위해 2억 만리를 찾은 사부대중이 꽃길을 열었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걷고 또 걸어 도착한 룸비니 동산.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마야 부인 사원에 정자 있습니다. 과거 절터였음을 보여주는 돌무더기, 또 부처님의 발자국이 찍혔다는 바위, 무수나무와 마야 부인이 출산 후 목욕을 했다는 물가. 부처님 제세시 흔적 그대로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쯤 어디선가 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고 깨달았고 전법했고 열반했다는 것. 우리는 그를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부처님의 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꾸준히 계승되면서 2600년 후의 제자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금강경 독송과 더불어 전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사 정신이 담긴 108 원령문으로 기도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룸비니 대법회 봉행사를 통해 우리의 신심과 원력이 참된 진리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야 한다면서 더 많은 이들이 불현을 맺는 것은 곧 더 많은 생명을 보듬어 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겠다는 마음을 진실한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걸음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특히 순례단은 천상천하 유아독조, 삼계계고 아당안지, 부처님 탄생계를 낭송하며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내 오직 이번 삶 동안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괴로움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대법회에는 상월결사 순례단을 추건하는 팔리어 네팔 불교 의식이 함께 봉행됐고 박종석 주 네팔 한국대사관 대사와 샤크하무니 룸비니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로 순례의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저희 그 한국과 네팔의 불교 교류에 그 어떤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같이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그 상원교사 순례단 그 여러분들의 그 룸비니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순례를 마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다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가 오는 20일 정진 회향이 이뤄지는 마지막 순례지 시라바스티에 도착합니다. 부처님이 걸었던 길, 일생에 다신 없을 수행의 그 길 위에서 가다듬어진 불교 중흥의 원력은 이제 종착지를 향하며 새로운 불교의 열매로 움트고 있습니다. 네팔 룸비니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